우리의 신분과 신분을 확인하고 정체성을 확인하는 찬양으로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감사하며 렘넌트는 237 지유 서밋의 지도자 힘차게 찬양드리겠습니다.
우리 안에 더 받을 것도 필요한 것도 없는 완전하신 그 이름, 나와 온 세계를 살릴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에 생명의 빛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그 이름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진리 생명 되신 그분을 그가 내 안에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니 항상 믿어질 때 나를 둘러싼 모든 어둠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에 오직하고 집중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이 내게 빛으로 임하여서 나와 내 주의 온 세계 살릴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현장에서 비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잡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를 온 세계 살릴 빛의 자녀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내가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주의 해 주시옵시고 쉬지 않고 주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에 비추는 빛의 파수망 되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 나눠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 없이 살 수 없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귀한 교회를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안에 날마다 하나님의 형상과 함께 그 축복의 비밀, 보좌의 축복과 시공간 초월 능력과 237 빛의 역사로 하나님이 은혜의 역사 속에 문이 열려지고 말씀이 보여지고 눈이 열려져서 현장이 발견되어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교회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는 하나님 앞에 영원히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일에 앞서 세우신 담임 목사 신봉진 목사님께 성령 충만과 오력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그리스도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인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이름, 제 문제 해결하는 유일한 이름, 사단을 이기는 유일한 이름입니다. 복음의 말씀 붙잡고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세상 속에서 실족하지 않고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증인들로
복음의 가치,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최고의 그리스도 축복이시오, 최고의 그리스도 가치를 붙잡는 증인들로 세워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배 회복으로 세상을 빛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말씀만이 세상을 살리는 빛이며 모든 갈등, 문제, 어려움이 원망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축복의 기회이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숨은 계획, 세계 복음화이구나. 찾아 누리는 하나교회 성도 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재앙이 현장에서 끊어지고 매일매일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시작함으로 개인이 살아나고 산업과 현장과 가정과 가문, 후대를 살리는 귀한 축복의 응답 누리는 하나교회 성도 다 되게 하옵소서. 모든 것이 살아나고 하나님이 앞장서서 싸우는 싸움, 절대적인 승리의 약속의 증거 누리게 하옵소서. 그리고 미래를 내다보면서 항상 우리 후대에게 복음을 심을 때 하나님 우리를 책임지실 것입니다. 날마다 온전히 축복을 누리고 완전한 말씀과 항상 동행함으로 세상을 살리는 귀한 전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생명 역사가 현장 속에 일어나고 말씀 성취와 기도 응답과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증인들로 세워주옵소서. 이 시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대에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박수 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말씀은 사도행전 17장입니다. 17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기부인도 권한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함에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같이 봅니다.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아멘. 이 본문 말씀 가지고 성도가 누리는 참된 보좌라는 제목으로 영상 메시지 시청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청년이 될 때는 잘 모르는데 여러분 청년기가 지나면 사실은 여러분의 몸에 모든 기능은 무너지기를 시작합니다. Now you don't know this when you become an adult, but when you pass the age of the adulthood, then all this, the parts of your body starts to shut down. 그 여러분 중년에 들어서면 막 급격하게 이렇게 바뀌 몸이 변할 수가 있죠. And then we see rapid transformation of your body during your mid years. 그 뭐 몸은 괜찮습니다. 그러다가 또 하나님 나라 가면 되는데 영적 부분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And it's okay if your body does deteriorate because one day you'll go to heaven, but the problem is your spiritual state. 오늘 굉장히 중요한 것을 여러분은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Today you must restore the important things. 모세는 120살이 될 때까지 기력이 왕성했다 그랬어요. Now until the age of 120 years old, Moses, it says that he was very strong. 예, 오래 사는 게 문제가 아니고. 120살까지도 건강하게 활동을 했다는 것이요. And it's not that he lived a long time, but until the age of 120, he lived very healthy. 또 여러분 아시다시피 전도자 바울이 75세 때 이런 말을 했어요. And as you know very well, the evangelist Paul said this when he was 75 years old. 나는 이룬 것도 없고 지금 아무것도 성취한 게 없다. He said, "There's nothing that I have fulfilled or accomplished." 그리스도의 손에 있는 그거 잡으려고 간다. I'm going in order to be inside the hands of Christ Jesus. 그게 75세쯤 돼서 한 얘기예요. And those are the words that he spoke when he was about 75 years old.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간다. 그랬어요. And I'm going towards the rewards and the calling of the heavens. 대단하죠. It's tremendous. 그 나이에 전 세계 복음하고 다닌 겁니다. He went around at that age sharing the gospel and doing world evangelization. 오늘 이게 본문 속에요. 읽은 중에 새 안식일 이렇게 나옵니다. And in the scripture passage that we read today, we see the three Sabbaths. 여기에 여러분들이 조금 주목할 필요 있습니다. Now there's something you must focus on here. 예, 새 안식일에 기도했는데 완전히 세상 바꾸는 일이 벌어졌어요. He prayed for three Sabbath days, and then we see that the change in the world took place. 데살로니가전서 1장 7절에 보면 마게도냐, 아가야 전체에 본이 되는 모델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And we see that in 1 Thessalonica chapter 7 that we see the church of Thessalonica that was a represent church of that time. 예, 무슨 말입니까? But what does that mean? 여러분이 반드시 내 인생을 아주 바꾸는 이런 축복 누릴 시간표가 필요한 겁니다. You need to have that time schedule of blessings to overturn or change your life. 이거는 반드시 찾아내야 돼요. This is something that you must find. 지금 discover. 여러분이 찾아야 되는 겁니다. And this is something that you must discover right now. 내 인생을 정말 바꾸는 하나님의 정말 축복의 시간표 찾아야 돼요. The true blessed time schedule of God to overturn and change your life. 예, 오늘 그 언약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And may you hold on to that covenant today. 모세는 80년 동안 응답 없었어요.
For 80 years Moses did not have any answers. 80세 되는 날 이 언약을 잡았어요. But he held on to this covenant the day that he turned 80 years old. 어머니에게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좀 깨달은 피 제사 드리러 가라라는 언약을 붙잡게 됐습니다. He held on to the covenant to give the blood sacrifice, something that he's heard from his mother, the covenant that he's received from God. 드디어 모세에게 인생의 지금 큰 축복을 바꾸는 인생이 지금 시작된 거예요. Then we see that finally we see the change in his life to receive this tremendous blessing. 그때부터 일어난 일 우리 상상 초월합니다. And the things that take place after that it is unimaginable. 어릴 때 존경하는 대제사장 사무엘에게 언약궤 얘기와 성전 얘기를 들었습니다. At a very young age, he heard about the temple as well as the ark of God through the respected high priest Samuel. 예, 그날로부터 인생이 뒤바뀌기 시작해요. And from that day forth, we see that his life completely 누굽니까? changed. Who was that? 다윗입니다. It was David. 그 기간이 얼마나 된지는 모르겠어요. 사무엘 만나고 언약 잡고 했겠죠. 인생이 뒤바뀌는 역사를. And we don't know how long that period was. 필요합니다. But he heard that covenant from Samuel, and his life changed. 이날 이후로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되니라 그랬어요. And it says from that day forth, the spirit of the Lord greatly came upon him. 사실은 많은 일을 했습니다만은 너무나 어려움이 오니까 엘리야가 낙심했잖아요. And he did so many works, but because of all these works of despair came, we see that Elijah he fell into discouragement. 그래서 도망가다가 로뎀 나무 밑에 쓰러졌어요. And as he was running away, he fell and fainted before the rhodium tree. 그 사람은 이렇게 착하게 옵니다. 아무리 은혜 받은 주의 종이라도 너무 어려워지니까 낙심했어요. And so even though he was a person of God, because there's so much hardship, he fell into despair. 그래서 두 가지 얘기를 했잖아요. 나는 더 이상 할 수 없습니다. And he said two things. He said, I can't do this any longer. 틀린 말이 아닐 겁니다. 그 나이에 너무 어려우니까 나는 더 이상 할 수 없습니다. And I'm sure those words weren't incorrect because at that age he had so much problems. He said he can't do it anymore. 그리고 저를 불러가 주십시오. And the second thing he said was, Lord. 얼마나 힘들어서 그랬겠어요. Now think about it. How much despair was he in that he would say these things?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힘을 주신 겁니다. But it was at that time that God gives Elijah strength. 40 주야를 걸어서 호렙산에 도착합니다. He walked for 40 days and 40 nights and he comes to this place. 거기서 인생 바꾸는 어마어마한 메시지가 쏟아집니다. And at that Mount Horeb he sees and receives tremendous words of God. 그렇죠. We need that. 우리 이게 없다면 신앙생활에서 어떻게 이기고 살립니까? Without events like that, how can we overcome and be victorious in our walk of faith? 아침에 우리 성도님 얘기했습니다만 여러분이 응답 못 받으면 다른 거 다 문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응답 받아 문제 있어도 괜찮아요. And I said this in the morning earlier, but if we do not have answers, everything becomes a problem. But if we have these answers, nothing becomes a problem. 전국 세계에 있는 교회들 아무리 시험 들어도요. 중직자 한 명만 응답 받아 버리면 다 살려버려요. Churches throughout the nation 그렇죠? of the world, no matter what kind of tests and trials you might face, if there's one church officer to receive answers, then it's okay. 아니 오바다 같은 인물 하나 나오니까요. 엘리야 살리지, 엘리사 살리지. 이거 완전 도단수 운동 일어나지 칠천자이나 다 일어나는 거예요. Because of one church officer like Obadiah arises, we see that Elijah, Elisha is completely restored. They're able to save all these disciples and prophets. 여러분 아시다시피요, 큰 능력을 행했는데도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20일을 작정하고 기도했잖아요. 다니엘 그 10장에 보면 나오죠. Individuals like Daniel, even though great power manifested, we see that in Daniel chapter 10 he prayed. 그때에 그 이후에 다니엘에게는 새 인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And it was after that time he really see great new and change in his life.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아무 힘도 없는 초대교회, 초대교회 힘이 없었어요. And look at the time of early church. They had no strength at all. 예를 들어서 대단한 인물들이 모이면 그 바리새인들이 핍박하는데 약간 좀 생각을 하면서 하거든요. 근데 전혀 힘없는 사람들이 모였다 이 말이요. If there are great individuals that are gathered at the church and the Pharisees were persecuting them, they probably had thought twice about this. But these individuals had no power at all. 그러니까 마음껏 짓밟았어요. And so they were stomping all over them. 아, 예를 들어서 말해주고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들 뭐 총리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사람들은 눈치 보잖아요. 그래도 이거는 뭐 눈치 볼 거 없어. 막 잡아 죽인 거예요. But think about it. For example, if we see great government officials within the Mark's upper room, how can they come and do whatever they please? But they didn't see anybody there, so they stomped all over them. 이 사람들이 감람산에서요.
40일을 모인 겁니다. And yet these are the individuals who gather at the Mount of Olives for 40 days. 어떤 일이 벌어졌어? What kind of works took place? 완전 세계를 바꾸는 일이 벌어졌어. The works that overtook the world took 필요합니다. place. We need that time. 여러분 오늘 확인해야 될 거 아니에요. 확신해야 됩니다. You need to confirm this and have assurance. 아니 내가 인생이 바뀌어서 하나님 주신 힘을 얻어서 살아야지. 그래야 뭘 할 거 아니에요. My life needs to change and I have to receive and gain power and strength from God in order to live this life. 오늘 이제 대사님과 새 안식일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새 안식일 동안 뭘 했길래 하나님이 최고 교회를 만들어낸 거예요. And what is it that he did for three Sabbath days at Thessalonica that he made them into the greatest church? 그래서 데살로니가에 준 메시지와 칭찬은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믿음, 소망, 사랑. 그것도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나온 겁니다. 1장 3절. 그렇죠? And so we see that it is the time of the church of Thessalonica. We see words like love, hope, and faith we see in chapter 1. 말로만 한 게 아니고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그것도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준 메시지죠. The message that was given at the church of Thessalonica to have the faith and also great power of the Holy Spirit.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 이게 데살로니가 교회 주신 메시지라니까. And the message that we know very well to pray in thanksgiving without ceasing that's all given during the time of the church at Thessalonica. 예. 최고의 모델 교회가 된 겁니다. They became the greatest representative church. 저는 어느 날 기도에 대한 답이 딱 났어요. One day I received an answer concerning prayer. 예, 그때부터 제 나름대로 기도를 시작한 겁니다. And from that day forth, on my own, I started to pray. 그래서 다른 거는 다 제주 누구라도 부산, 서울 많이 가는 교회요. 하나님이 성경에 있는 그대로 삼천 제자를 일으키네요. And putting everything else aside, we see the church in Busan and also in Seoul. God allowed us to really gather 3,000 disciples. 여러분, 3,000 제자 축복은 그 쉽게 주는 거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그렇죠? The blessing of the 3,000 disciples is not a very easy answer. That's something that God must give. 여러분이 응답 받아 버리면 세계를 바꿀 수 있어요. But if you receive answers, you need to hold on to the world, and this is the covenant that you must hold on to. 우리는 성전도 건축해야 되지요. 세 가지 뜰도 준비해야 되지요. 할 게 많습니다. We have to build up the church constructions. We have to prepare the three courtyards. There's so much that we need to do. 또 우리는 많은 세계복음화 놓고 지금 준비하고 있죠. And we're making great preparations to do world evangelization. 내 인생, 내 학업, 내 산업에 새로운 체험이 되지 않으면 힘들어요. But without this new experience within my life, within my businesses and academics, this can become difficult. 네, 반드시 이거 찾아내셔야 됩니다. And so we must absolutely find this. 오늘부터 여러분이 이 언약을 한번 붙잡고 시작해 보세요. Starting today, may you hold on to this covenant and begin anew. 내 인생을 정말 바꾸는 하나님의 능력을 설명할 수 있는 확실한 체험이 일어나야 됩니다. We need to have that sure experience to be able to experience and explain the power of God that really overturns our lives. 이거 안 되지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요. 불신자 똑같이 되는데 불신자도 조금 못하게 돼요. Without this, what kind of results will we see? We'll be just like the unbelievers, but actually worse than them. But how? 불신자보다 나아서 불신자 살려야 되는데 불신자보다 조금 못하게 돼. 응답 자체가 안 와요. We have to be better off than the unbelievers to really be able to save them, but we become worse off than them. 그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았잖아요. And of course, by God's grace, we have been saved. 그래서 뭐 재앙 속에 망하거나 지옥 가거나 그런 건 없어요. We're not going to be destroyed inside of the disaster or go into hell. 그런 건 없지만 여러분 중요한 이 응답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And although we won't have any of those problems, we have to receive this important answer. 여러분이 확신이 있으면 다른 사람 살리게 된단 말이죠. And if you have this assurance, you're able to save others.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새 안식일 동안 무엇을 집중했다는 겁니다. If that's so, then during these three Sabbath days, what did they concentrate on? 이게 오늘 본문에 나왔어요. We see that in the scripture passage today. 첫째입니다. Number one. 3절에 나왔습니다. We see this in verse 3.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걸 증거한 게 아니에요. He didn't go and just explain that Christ died on the cross and resurrected. 네. 가장 전도의 핵심을 지금 얘기했습니다. He started to explain the core of evangelism. 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했는가? The reason why Christ had to suffer on the cross. 왜 그리스도는 죽음에서 부활했어야만 했는가? Why did Christ have to die and resurrect? 어마어마한 메시지로 당위성을 설명했어요. He started to speak about the imperativeness through this absolute message. 교회 오라.
할 게 없어. 왜 당신에게 그리스도 필요한가? It's not about hey you have to come to church but why you need Christ in your life. That has to be explained first. 스님보다 당당히 말해. 왜 당신에게 그리스도 필요한가? Even to Buddhist monks you have to be able to explain why 그렇죠. he needs Christ. 많은 종교인들 만나면 확실히 이야기를 해서 그 종교 나쁘다 좋다 말할 필요 없어. 왜 당신에게 그리스도 필요한가? And when you meet with great religious people it's not about that religion being wrong or right but why they need Christ. 이 체험이 성도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And so this is an experience that 그렇죠. all believers must have. 어마어마한 겁니다. This is tremendous. 왜 강대국이 멸망받고 앞으로 멸망받을 겁니까? 알고 있으니까요. 바울은 갈급하게 전도했어요. Why do powerful nations? Why would they fall into disasters and why would they be destroyed? 다 망했잖아요. Paul knew that. That's why he talked about this. 이스라엘이 곧 망할 겁니다. 알고 있기 때문에요. 그들에게 담대히 이 복음을 전했어요. They all fell and he already knew that Israelites will fall to the ground as well. So he spoke of this boldly. 지금 세계 교회는 어떻습니까? Then how are the churches of the world today? 아무 힘 없이 문 닫고 있습니다. They're closing their doors without any power at all. And it's so unspeakable. 많은 성도님들은 이 비밀을 몰라 딴 거 하고 있습니다. And many believers do not know this, and yet they're going around doing other things. 예, 사람 살리는 거 하지 않고 계속 죽이는 것만 하고 있어요. Rather than doing the things to save people, they go around doing things to kill them. That's all that they 그렇잖아요. have to do. 내가 살아야 사람 살릴 수가 있는데 말이야. But in order to save others, I have to be restored. 이래서 전 세계는 정신병 시대가 와버린 겁니다. And that's what we see the age of mental illness throughout the entire world. 뭐 정신병이 다른 거 있습니까, 뭐? No, what other else is there for mental illnesses? 어떤 사람 보니까 하루에 콜라 38병을 마시더라고요. There's some one person. 직접 만났어 나 그 사람. Coke, about 38 bottles a day, and I met this person. 내가 만난 게 아니고 대구 집회 간 데 호텔 밑에 그 공원에 그 가게 있잖아요. 거기 일하는 그 사람이 텔레비전 나왔다더라. 하루에 38병 마셔요. And I met him at one of the convenience stores by a park near the Daegu conference. And the owner told me this is the person who drank 38 bottles a day. 그러니까 내가 3병을 주니까요. 순식간에 3병을 다 마십니다. And I gave him 3 bottles of Coke. He drank that immediately. 더 먹으라 하니까 그 주인이 자꾸 말리더라고요. And I told him, drink more. And the convenience store owner stopped him. 콜라 먹는 거는 정신병이 아닙니다. Now, 그렇죠? Drinking Coke is not a mental illness. 콜라를 밑도 끝도 없이 먹으면 정신병입니다. But if you drink Coke unlimitedly, 뭐 then that becomes a mental illness. 그래 이거 아무 보통 문제가 아니지 이게요. So for him, that's not a 38병. That's not an average problem. He drinks at least 38 bottles a day. 정신병 시대입니다. This is an age of mental illness. 맞아요, 맞아요. 자기 말이 안 믿기 미치고 막 이거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체험을 못 했으니까. A person they go buck wild or become crazy when nobody listens to their words. 하셔야 됩니다. But this is something you 여러분의 인생을 정말로 보좌의 축복으로 바꾸는 그 체험이 시작돼야 돼요. You must have the experience in your life where you could truly be able to establish it on the throne, no matter what anybody says. 그래서 쉽게 말하면 전도를 그냥 한 게 아니요. 굉장히 수준 있는 전도를요. 바울이 그리스도의 당위성을 설명했단 말이에요. He didn't, Paul didn't just simply go and evangelize, but he evangelized in a very high-class manner. 그러면서 두 번째 것이 나왔어요. 두 번째가 뭡니까? 그래서 3절에 예수가 그리스도다. He spoke that in verse 3 that Jesus is the Christ. 그 당위성 먼저 설명하고 예수가 바로 그 그리스도다. And he spoke about the imperative of Christ. 당신이 그리스도 필요하다. Of Christ, and 그 예수가 그리스도다. Christ, and that Christ is Jesus. 영적인 어마어마한 역사였나 봐. And great spiritual power took place at that time. 창세기 3장 15절이 성취되는 시간이에요. That time was the fulfillment of Genesis 3:15. It was tremendous. 아무리 해도 안 되던 출애굽기 3장 18절 피 바르는 날 애굽에서 해방되는 놀라운 역사가 성취되는 시간이에요. No matter what they did, it didn't 그렇죠? work. But on the day that they spread the blood of the lamb in Exodus chapter 3:18, that's when they were able to come out from this. Disaster. 바벨론에 포로된 게 문제가 아니에요. Being captive to Babylon was 사단에게 포로된 게 더 문제예요. The bigger problem is becoming captive. 그래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And so the virgin will give, conceive and give birth to a son, and that name will become Emmanuel. 이거 체험하셔야 돼요. It is a fulfillment. 날짜 정하고요. And so set a time and try this. 이걸 왜 안 하는지 모르겠고 아무 힘드는 것도 아닌데 진짜 하시라니까요. Why people don't do this? It's not even hard at all. 이 답이 나와버려야 그때부터 다 함께 해석이 되는 겁니다. The answer and this answer must come first in order for the next thing to happen.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건 체험해야 돼요. This is something that all 그렇죠? believers 다른 must 것도 하면서 이것만 안 하냐 말이에요. Why is it that you do everything else except for this? 신자지 신자 아니에요. Now they say that they're believers, but 힘든 거예요 신앙생활이. And that's why their walk of faith is so difficult.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게 힘들어. So going to church is difficult. 그러다 보니까 목사 설교 듣는 것도 힘들어. Listening to the sermons of the pastor is 그럼 difficult. 예배도 힘든 거예요. Then of course 어떻게 삽니까 이러면? Then how can you live your life? 이 말이야 이제 이게 무슨 사람 사는 것도 아니잖아요. This is unspeakable. That's not even. 체험해야 돼요. No, you have to experience this. 주는 그리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You are the Christ, the Son of the living God. 이게 성취됐다고 말해. That was fulfilled. 엄청난 메시지.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다. So, 앞에 말한 거는 그리스도의 당위성을 설명하고요. 그 다음에 예수가 그리스도다. Prior to that, Jesus was the Christ. He spoke about the imperativeness. 만약 석가가 그리스도, 우리는 석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If 그렇죠? Buddha was Christ, then we need to believe in Buddha. 그러면서 세 번째 집중이 중요합니다. Then we see that the third concentration is 어딥니까? very important. What is that? 회당. It is the synagogue. 저자. And then it's also the place. 야손의 the 집 이렇게 나와요. The house of Jesus. 이게 여러분이 세 번째로 집중해야 될 부분입니다. So this is the third thing that we must concentrate 뭡니까? on. What is this? 나의 집을 바꾸는 겁니다. It's about changing 하나님의 my house. 능력으로. 그렇죠. 응답받는 사람 한 명만 있으면 바뀌기 시작합니다. And if there's one person who receives these answers, this 응답받는 사람이 place. 모이면 집은요 천국이 되는 거예요. And when 그렇죠. people who receive answers gather, 응답 place, 못 받은 사람들이 모이면 그 지옥처럼 되는 겁니다. But if people who do not receive answers gather at that house, that place becomes like hell. We have to overturn that. 우리 후대를 바꿔주는 겁니다. It's changing our posterity. To the synagogue. 그렇죠. 나의 right? 현장과 산업을 바꾸는 겁니다. Changing my field and my business. 뭡니까? Places. 저자. 이렇게 나왔어요. What do we see? We see the 여러분 집을 바꾸는 겁니다. 야손의 집. Changing my house, 기부인 like 헬라인의 집. It is the houses of the God-fearing Greeks and the quite prominent women. 무슨 말을 듣겠죠? 결단 내리고 시작하십니다. 혼자서. 같이 할 필요도 없어요. 말 안 통해요. 이게. Do you understand these words? You should truly have to resolve and really hold on to this with faith. 그러면 여러분에게 뭐가 나오냐면요. 답이 딱 나와요. Then what do we start to see? We start to see God's answers. 자, 이때부터 시작되는 기도는 다릅니다. The moment that begins, the prayer that takes place, that changes. 기도가 뭐 금식이도 필요하죠. 그럼 금식할 수 없어요. 늘 할 수 없잖아요. From that point on, our prayer changes. We have to do fasting prayer, but that's not something that you can do every single day. 아, 결단 내리기 위해서 호렙산도 갔습니다. 그러나 늘 갈 수는 없잖아요. We have to go to Mount Horeb to give this prayer of resolution, but we can't go to the mountain every single day. 여러분 인생에 답이 딱 나오면 그때부터 달라져요. When you see these answers being manifested in your life, your prayer starts to change. 이때부터 저에게는 오늘 중직자들에게 얘기하려고 합니다만은 재직수를 했대요. 세 가지 기도가 제게 생활로 와닿기 시작했어요. Now, I want to speak about this during our church office seminary retreat today, but three things came upon me. 그래서 아침에 하는 정식 기도 시간은 너무 편안하게 이 393을 누리는 굉장한 기도가 내게 만들어지는 거죠. In the morning time schedule, prayer, I really enjoy in peace and calmness the blessings of 393. 그 너무 좋아요. And I really love that time. 그리고 저는 제 평생에 저 어디 뭐 호텔을 갔다 미국을 갔는데 오면서 휴대폰을 놓고 와서 다시 돌아간다 그런 일은 제 생에 한 번도 없습니다. There has never been a time in my life when I went to America or a hotel and I forgot my phone there and I had to return back. 혹시 이제 비서님들 때문에 차가 돌아갈 수는 있지만 저는 저 때문에 간 적은 없어요. There are times when we had to turn back our car because maybe one of my secretaries had to pick up something, but there's never been a time I had to go because I lost something. 저는 몇 시간 전에 일어납니다. Why? Because I wake up a couple hours before my time. 그때부터 기도가 시작해요. 얼마 좋은지 몰라. And I try and I really enjoy that time of prayer. 아니 몇 시간 전에 일어나 보세요. 운동을 하고 기도하고 메시지 준비하고 물건 다 챙기고. 놓칠 게 없어. 미리 일어나니까요. I wake up in advance, couple hours in advance, and I pray and I exercise, I prepare my bags, I have everything set. 그럼 너기 말이지 막 설사 만난듯이 일어나 뛰니까 휴대폰도 놔두고 오지. And then you wake up right on time and you run around like you have diarrhea. Of course you're going to forget your phone or something. 아침 기도 너무 좋아요. But I love this morning prayer. 거기 이제 의사분들 계시고 과학자들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몸의 염증을 없애는 가장 빠른 길이 호흡제도라는 겁니다. And we have doctors and scientists here, but we see that they're scientifically proven the best way to get rid of infections in the body is through prayer or deep breathing. 여러분의 면역력을 키우는 가장 좋은 방법이 제대로 숨 쉬는 겁니다. And the best way to really improve and strengthen your immune system is through deep breathing. 그래서 저는 편안하게 제대로 호흡하면서 기도. And so this has been scientifically proven. 진짜. I pray very slowly, and I do this in prayer. 와, I really love this time. 축복을 못 누리지. And I wonder why people aren't able to enjoy this blessing. 그러면요, 몸만 사는 게 아니라 영적인 굉장히 살아요. Then your physical body is not the only thing that becomes revived. 그다음에 but it's your 이제 낮에는 어떻게 합니까? Then what do I do in the afternoon? 낮에는요, 사람 만나고 현장 가 보세요.
막 거의 도움 안 되는 것들 소리 많잖아요. 거의 도움 안 돼요. When you meet with 그렇죠? people and you hear these words throughout the afternoon, all these words are normally not very beneficial. 여러분 사람 말 자세히 들어보면 시험 다들 신앙생활 안 돼요. And if you listen very carefully to these words of people, then you can't live your walk of faith properly. 모든 세상을 그대로 쳐다봐 버리면요, 나 아무것도 안 돼요. And if you look at the world just as is, there's no way that you can survive that way. 그래서 무시기도 필요한 겁니다. And that's why we need 그걸 전부 기도로 바꾸는 것이죠. Continuous prayer. 밤에는 뭐 하느냐? And what do I do at night? 어떤 답을 찾기 위해서, 메시지 찾기 위해서 먼저 집중 기도하는 것이죠. I have concentrative prayer to really find an answer or to find God's word. 이게 하루가요. 의미 있게 돼요. 답이 딱 나와지. In this way, my entire day becomes very significant and also full of answers. 아무 힘든 게 아니면 뭐 어떻게 합별을 하자 이렇게 필요 없어. 그냥 자연스럽게 눈 뜨면요. 이 축복이 시작돼요. This is something that you must also experience to really enjoy this prayer as soon as you open up your eyes. 모든 삶 속에서요. 보좌의 축복 능력을 누리는 거란 말이에요. And then enjoying the power 그렇죠. of 비밀입니다. the world in all aspects. 남들 표현할 필요도 없잖아요. 비밀인데. No, you don't have to go show anybody. This is a mystery that you have enjoyed on 아, your own. 어차피 밤에 자야 될 거 아니요. And then you have to sleep at night. 그럼 밤에 anyway. 이러면 집중 기도하는 거예요. Then you have concentrative power or prayer. 이게 반복되지만 굉장한 역사 이루게 되죠. When that is on repeat, great, tremendous answers and works will take place. 이번 주간에 여러분이 언약을 잡고 한번 시작해 보세요. So starting on this week, may you hold on to the covenant and begin this. 하다가 잘 안 되면 조절해도 됩니다. 아무 상관없어. If it doesn't work for you very well, then you have to change it a little bit. 아, it doesn't matter at all. 반드시 필요하다고 여러분 느끼는 순간부터 역사는 시작됩니다. But works will take place the moment that you realize this is something that you must absolutely. 여러분 늘 영적으로 힘 없이 응답도 못 받고 이렇게 늘 산다. 이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니잖아요. What's going to happen if you live your life without any kind of spiritual strength or any kind of spiritual power? 힘이셔야 됩니다. You need to have this power. 여러분 혼자서 어디서도 괜찮은 힘이셔야 돼요. The strength to be able to survive no matter where you are. 큰일 납니다. 우리 렘넌트들 어디 가도 네? 살아남는 힘이셔야 돼요. Remnants, you must have the strength to be able to survive no matter where you may be. 오늘 근사님 한 분이 면담 보기 힘드니까 제가 가는 길에 타게 서 있다가 목사님 이렇게 막 얘기를 해요. Now one senior deaconess, because it was very hard to meet with me. 내용이 뭐냐 이게. She met with me, and grabbed me while I was walking. 하, 우리 아이를 말이지 유학 보내는 하는데 김승수 장로님 보내지 말아야 합니다. 어쩌면 좋겠어. And so I asked her what's wrong. She said, "Oh, I want to send my son overseas, but Pastor Kim Sung-soo doesn't want to send him. There's a reason why. 이유. There's a reason." 미국으로 간다 할 때 내가 확실한 목표 딱 있지 않는 이상 안 가는 게 좋습니다. Unless you have a sure reason why you need to go to America, it's best not to go there. 무조건 손해예요. Because it will be a loss. 장로님이 경험 있는 얘기예요. And so these are experiences of this elder. 확실한 목표 있다, 괜찮아요. Do you have a very sure purpose or goal? 다른 목표로 가면 손해입니다. But with anything else, then you're going to be at a loss. 미국에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도요. 확실한 미국에 사는 목표 있는 사람들은 괜찮아요. And those who are even living in America, if you have a sure reason or goal, then it'll be okay. But if not, you'll be in tremendous turmoil. 미국만 그렇겠습니까? 저 어디든지 그렇지. Then is it like that only in the United States? That's everywhere else. 그래서 하나님이 내 인생에 주시는 진짜 힘을 내가 회복하는 것이다. And so right now we have to be able to restore. 어떻게 정하면 됩니까? 그건 개인이 정하면 돼. 시작하면 돼요. 일단 답이 오면 달라집니다. Now, when answers come, everything starts to change. Just do this according to your own lifestyle. 이번 주간에 데살로니가의 축복을 여러분이 누리는 한 주간 시작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I bless you in the name of Jesus Christ.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God, we give you thanks. 오늘 내 인생의 참된 힘과 참된 이유를 회복하는 시작이 되게 해 주옵소서. May today be the start to restore this true power and true beginning. 참된 능력과 참된 행복 이유를 찾는 주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May it be a week where we could discover the reason for this true power and true happiness.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In Jesus Christ's name we pray. 아멘. Amen. 광고 수정 하나 하겠습니다. 3월 1일 세계 청년 리더 수련회 출발 시간 변경입니다. 광고는 6시로 나갔는데요. 새벽 5시에 교회에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세 가족 있습니다. 소개드리겠습니다. 김경옥 성도님, 사대교구 북구 1지역 여사 전도입니다. 김정옥 권사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한번 손들어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저기 중앙 통로에 계십니다. 우리 환영하겠습니다.
잠깐 기도 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김경옥 성도님,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교회로 인도하여 주셔서 또 이곳에서 참된 복음의 빛을 가지고 복음을 전달하는 파수망으로 남은 생에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주신 이 복음에 집중함으로 정말 인생의 크나큰 힘과 응답을 누리는 한 주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우리 온 성도님들이 성도로서 누릴 최고의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한 주간이 되게 하심으로, 있는 모든 현장에서 파수망대로 한 시대의 흑암의 문화를 무너뜨리는 전도자들의 축복을 누리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마지막 찬양 드립니다. 오직 복음의 답을 가진 나는 현장 살리는 치유 전도자. 오직 냉난 그 운동에 반영 맞춘 교회 미래를 가진 그대와 함께 237 나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생명의 빛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영원한 축복을 주시며, 우리를 통하여 한 시대 살리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한 주간 보좌의 축복을 누림으로 정말 인생의 전환점을 만들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과 학업과 업과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